안녕하세요. 식물친구입니다. 물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? 저도 오늘 너무 더워서 매실 액기스 시원하게 한잔 마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접목을 할 아이는 요 사각기둥 선인장입니다. 제가 접목을 하려고 요 사각기둥 선인장을 가지고 나와 보니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많이 물고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요 생인식물로 키우고 있는 사각기둥 입장을 떼어서 접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요 아이들은 물을 주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좀 오동통해지면 접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사각기둥 선인장을 제가 처음 구매를 할 때에는 로지아로 제가 구매를 하였습니다. 몇 번 영상에 올렸었지만 첫 영상을 보시고 로지아가 아닌데 로지아라고 설명을 했다고 또 야단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수정을 다시 한 번 더 하자면 로지아 선인장이 아니라 사각기둥 선인장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요 아이들은 제가 접목을 하여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. 목 기린 선인장에다가 접착제를 사용을 하여서 접목을 해두었습니다. 두 군데가 접목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접목을 한 부분은 제가 테이프를 사용을 하여서 접목을 하였고요.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아이는 접착제를 사용을 하여서 접목을 하였는데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접목을 한 아이입니다. 접목을 처음에 할 때 화분에다가 목 기린 선인장을 꽂아 두었다가 뿌리가 내리자 이렇게 또 사각기둥 선인장 조그만한 아이를 접목을 하였는데 이렇게 지금 새순도 많이 내어주면서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정말 접목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유아이는 제가 순간 접착제를 사용을 하여서 접목을 했습니다. 접목을 할 당시 어느 정도 좀 아랫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. 찢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접목이 잘 되어서 새순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요 사각기둥 선인장은 모양이 이제 사각이다 보니 접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어느 정도 좀 찢어져도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만 해주면 굉장히 잘 접목이 되는 아이입니다.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찢어져 있던 부분입니다. 찢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접목이 잘 되었고요.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그 사각기둥 선인장에 이렇게 잔뿌리가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는 것이 좀 영상에 좀 담기가 조금 흔들려서 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하얗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게 사각기둥 선인장에서 나온 공중뿌리입니다. 공중뿌리가 나오면서 더 접착제를 사용을 하였지만 접목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순간 접착제를 사용을 하여서 접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벌어져 있죠. 요 벌어져 있던 부분이 접목을 할 당시 찢어졌던 부분입니다. 접목이 되면서 벌어져 있던 부분들도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접목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여름에 접목을 하다 보면 공중 습도도 높고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를 사용을 하여서 접목을 하여도 실패하는 확률이 있습니다. 간혹 실패를 하지만 그래도 또 실패한 것은 또 떼어내고 또 다시 또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새순을 내어주는 또 접목을 성공하는 요런 기법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접목을 해보려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각기둥 선인장 제가 물을 주고 한 3시간,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바깥이 너무 더워서 제가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
한 4시간 정도 지났지만 완전히 요 사각기둥 선인장이 통통해지지는 않았습니다. 않았지만 그래도 개 중에 좀 통통해진 아이를 찾아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아이가 조금 통통하게 좀 살이 오른 것 같아서 물도 좀 찬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각기둥 선인장을 떼어내었습니다. 아직 조금 쭈글거림은 있지만 그래도 개 중에 조금 더 통통한 것 같아서 이 아이로 한번 접목을 해볼 텐데요. 떼어내고 나면 아랫부분에 그 개발 선인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랫부분에 이렇게 심이 있습니다. 그 심은 살짝만 잘라주고 그리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구멍을 뚫을 때에도 개발 선인장이라든지 요 사각기둥 선인장이라든지 가운데 보면 심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심을 살짝 피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. 아무리 조심을 하여서 구멍을 뚫는다 하여도 간혹 찢어지기도 한답니다. 저는 자주 찢어먹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데요. 오늘도 역시나 또 요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옆에가 살짝 찢어지긴 하였지만 이렇게 살짝 여기 보시면 살짝 찢어졌어요. 찢어졌지만 그래도 뚫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뚫어서 또 이제 본드를 붙일 때 꼼꼼하게 본드칠을 해주면 접목을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돌려서 구멍을 뚫어놓고요. 요즘은 워낙 목기린 선인장에다가 개발 선인장이며 다육이며 이런 것들을 접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또 하는 거 다 방법 아시죠? 그죠? 이렇게 이제 뚫어놓고 목기린 선인장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기린 선인장이 사실 좀 많이 연약합니다. 이렇게 연약한 목기린 선인장보다는 조금 더 빳빳하게 좀 힘이 있는 목기린 선인장이 접목이 더 잘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이 아랫부분이 너무 좀 굵어진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연약하지만 이 아이를 잘라서 접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자른 윗부분은 또 삽목을 해서 뿌리를 받아볼 거고요. 이렇게 잘린 부분은 연필 깎듯이 뾰족하게 깎아서 또 구멍 뚫은 사각기둥 선인장을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실 때에는 소독을 한다든지 소독약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라이터 불이라든지 이렇게 소독을 하여서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목기린 선인장 뾰족하게 깎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준 후 이렇게 살짝 꽂아주시면 됩니다. 살짝 꽂아야 되는데 아이고 순간 너무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찢어졌어요. 이렇게 보세요. 너무 많이 찢어져가지고 역시나 오늘도 요 사각기둥 선인장 또 찢어먹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또 찢어졌지만 또 접착제를 잘 꼼꼼하게 바르다 보면 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매번 저는 개발 선인장도 그렇고 이렇게 사각기둥 선인장도 그렇고 접목을 할 때마다 잘 찢어 먹는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은 또 예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힘이 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접목을 할 때마다 좀 자주 잘 찢어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요 순간 접착제를 꼼꼼하게 발라서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간 접착제를 저는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난 후 또 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순간 접착제가 마르고 나면 다시 꼼꼼하게 구멍이 뚫린 자국이 있는지 또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발라주는 편입니다.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접목 성공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사각기둥 선인장 접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
이렇게 본드도 딱 꼼꼼하게 다 발라주었습니다. 찢어진 부분이 조금 상처가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또 본드를 꼼꼼하게 발라주었고요. 나중에 한 번 더 발라줄 거고, 그리고 또 못 기른 선인장 실패하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 해보다 보면 또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한답니다. 테이프를 발라서 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저처럼 적첩제를 사용을 하여서 또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자기만의 또 노하우를 터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접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제가 영상도 자주 올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였지만, 늘 잊지 않고 이렇게 식물 친구를 찾아주시고 좋아요,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